보라색, 빨간색, 그리고 초록색, 마지막으로 파란색. 이 모든 다양한 색이 있는 곳은 바로 서천입니다. 첫 번째로 제가 서천에서 찾은 곳은 장항송님 산림욕장입니다. 이 산림욕장은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로 조성되어 있는데요. 저는 아침 일찍 이 산림욕장을 방문해서 걷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 신선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. 특히 아침 일찍에 방문해야 이렇게 빛내림이 있어서 저는 더 좋더라고요. 하지만 이 산림욕장의 지금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이 보라색이 가득한 맹문동을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. 제가 갔을 때는 조금 일찍 방문해서 이제 막 맹문동이 화려하게 피고 있었습니다. 이 산림욕장의 맹문동은 정말 넓게 또 많이 피어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데요. 뜨거운 햇살 아래 보라색이 가득한 맹문동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. 또 맹문동과 함께 이곳에서는 스카이워크가 있어서 즐길만 한데요. 계단에 따라서 올라가면 쭉 길게 펼쳐진 길이 있습니다. 생각보다 이 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서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옵니다. 제가 갔을 때는 아쉽게도 날씨가 무척 좋진 않았지만 갯벌과 함께 펼쳐진 서해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답답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뻥 뚫려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. 이 산림욕장에 방문해서 보라색의 아름다움 가득한 맹문동과 또 서해의 바다의 아름다움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로 서천에서 찾은 곳은 바로 문헌서원인데요. 문헌서원에 갔을 때 날씨가 좋아져서 이 파란 하늘과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. 이 문헌서원에서 제가 찾아볼 색은 바로 빨간색인데요. 이곳에는 배롱나무가 정말 많이 심어져 있었습니다. 입구에서부터 빨간색 배롱나무가 정말 아름답게 피어 있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주 큰 배롱나무가 두 그루 있었습니다. 엄청나게 컸던 배롱나무는 이 아름다운 빨간색을 너무나도 화려하게 자랑하고 있었는데요. 특히 이 문헌서원이 좋았던 점은 방문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화려함을 오롯이 조용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. 조용하지만 화려한 이 문헌서원을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방문하면 정말 전 힐링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조용한 서천에 더욱더 조용하고 힐링되는 곳을 찾으신다면 저는 바로 이 문헌서원을 추천하겠습니다. 또 서해에 왔는데 바닷가를 추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이번에 제가 찾아간 곳은 이렇게 비밀스러운 입구를 따라가시면 만날 수 있는 해수욕장입니다. 차량으로 진입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럽지만 차가 이렇게 끝까지 들어올 수 있는 해수욕장인데요. 바로 띠선목해변입니다. 이 띠선목해변은 정말 알려지지 않았던 곳인데 이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입소문이 났는지 제가 방문했을 때 그래도 사람 방문이 있었습니다. 여기는 서해치고는 물이 맑기 때문에 해수욕을 즐기기도 나쁘지 않고요. 또 이렇게 텐트 치기도 좋은 곳이 있어서 텐트를 치고 즐기기에도 좋은 곳입니다. 프라이빗한 해변을 즐기고 싶다면 저는 이 띠선목 해변을 추천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초록색의 매력을 찾으러 신성리 갈대밭으로 향해 있는데요.
흰성리 갈대밭은 정말 넓은 부지에 갈대가 심어져 있었습니다. 초록색의 싱그러움을 정말 가득히 느낄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. 가을에 갈대가 아닌 초록색의 갈대를 보는 것도 꽤나 독특했습니다. 이 안에는 지나다닐 수 있게 길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즐기기에도 저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갈대밭 옆에는 초록초록한 논들이 정말 끝없이 펼쳐져 있어서 또 다른 초록색의 재미를 느끼기에도 즐거운 곳이었는데요. 하늘에서 보니까 이 약간 다른 초록색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흥미로운 곳이었습니다. 물론 지금 이 여름에 방문해서 이 갈대밭을 즐겨보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이곳은 가을에 온다면 훨씬 더 매력적인 곳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사실 서천은 여행지로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이렇게 매력적인 곳들이 많은 곳입니다. 조용한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이 서천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